안녕하십니까. 사주를 논리적으로 풀 수 있는 강의 정육학 정유 정승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월살, 장벽살, 12 운성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관대지죠. 관대지. 관대지. 장벽살이라고 그러죠. 장벽. 막혀 있다. 막혀 있는 거예요. 장벽살이 파하면은 어떤 이제 구소된다 할지 어떤 막혀 있는 일이 이제 파하니까 이제 풀어질 수가 있어요. 풀어진다. 철새 계금에서 그거다 비슷한 그런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관대지기 때문에 굉장히 한편으로는 파워풀한 이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한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이제 월살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그냥 월, 달월이지 않습니까? 달월. 한밤중에 달빛을 보고 한숨을 짓는다. 이게 성벽이에요. 성벽이에요. 내가 성 밖에 있든 성 안에 있든 여기를 들어와야 되든 나가야 되든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근데 그런 상황이 돼야 되는데 나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는 거야. 움직이려나 하는 의지는 강력해. 그래서 하늘을 보고 달빛을 보고 한숨을 짓는 그러한 형국이에요. 내당만이네요. 자, 성벽이에요. 여기가 예를 들어서 인오술띠로 하면은 월살은 진토거든요. 진토가 내당만이에요. 내당만이. 내당. 본부인이죠, 본부인. 오화가 장성이야. 대장의 부인이야. 짝이 안 맞아, 부인하고. 대장 입장에서는. 근데, 이쁜, 이제 성 밖에가 이제 어디 뭐, 여기가 이제 뭐, 이렇게 집이 있겠죠? 이게 집이에요, 집? 이제, 뭐, 여기보다 이제 뭐 누가 기생 오라 기생집이라고 이제 해보게요 그냥. 그런데 여기가 이제 토끼처럼 예쁜 아가씨 여자가 있어요. 이제 얘가 이제 첩이에요, 첩.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오하고 묘하고 입장에서는 오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도하야, 이게. 도하야. 연살이야, 연살. 첩이야, 첩. 이거 파요, 파. 그니까, 묘 입장에서는 본분이 묘니까, 목이니까, 여기는 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파이면서도 내가 이제 오한데 이제 끄달려 다니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생을 해줘야 돼. 이쁜 척 하면서 이제 해주는 거야. 이제 갖고 희롱을 하는 거지. 근데 오하고 여기서 보면은 오하고 진하고는 격가. 여기하고는 묘하고 도하고 장성하고는 파.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나
이제 목생화하고 이런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둘이 관계를 보면은 묘하고 진하고 관계를 보면은 묘진천 해 천이나 해나 아, 이 관계죠. 이 측면 공격, 측면 공격이에요. 측면 공격. 서로가 서로를 옆구리를 건드는 거예요. 옆구리를. 서로가 이제 장성한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지. 이제 스토리가. 자, 그런데 여기서 또 이 묘하고 술, 이 비서실장하고는 묘술 합이네. 비서실장, 이 술하고 묘하고는 묘술 합이야. 그러니까 이 술은 이제 참모장이고 비서실장이에요. 이제 오술은 이렇게 같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오한테 무슨 위중한 상이라면 술 속으로 싹 이제 숨기도 하고 그럼 조언도 받고 이러는 상황이야. 그러니까 묘하고 술이 합이라 이 술은 오한테 아이고 묘가 이뻐 묘가 참 좋아 사람 좋아 하고 이제 이 처부 편을 드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내당만이면 열받아가지고 이 저기 저 너희 시기야 비서실장 진술 충 하는 거야 이제. 에이 기분 나빠. 이 관계가 이런다 이 말이요. 근데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 위기 상황. 위기 상황. 둘이 옆구리 찌르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위기 상황이 벌어졌어요. 시간이 좀 많이 흘렀어. 그러면은 둘이는 인묘진 해가지고 이제 방합으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형님동생 하면서 우리는 이제 우리는 가족이네. 우리는 가족이야. 또 이런 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이 내랑만이면 저 신랑이 이제 장성이 저 여기요 이 뭐야 그 기생집에 가가지고 있으니까 열받아가지고 요 담을 넘어서 뛰쳐 나가자니 이것도 이제 그 신랑한테 뒤져볼 것 같으니까는 이거 담을 넘어서 뛰어가도 못하고 다리를 찌르면서 달빛을 보고. 아이고, 저 인간! 하고, 이제, 한숨을 짓는 거야. 이게, 이런 스토리가, 이렇게. 각각의 스토리들이 있는 거야, 이렇게. 응? 이런 거예요. 근데, 이, 비서실장은, 아, 이제, 여기 이제, 비서실장이죠. 여기 이제, 경호실장. 여기가 이제 경호지 않습니까, 이제. 지살이에요, 지살. 지살이니까는 이제, 이, 인호숙을 하면서 이거 화국으로 변화도 되고, 인묘진 하면서도 이제, 목국으로 이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방합으로. 그러면 이 비서실장은 지살이, 이것이 쫄랑쫄랑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묘한테, 이제, 첩한테 가가지고, 아, 우리 대장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좋은 말 해줄게. 또 하는 것이고. 또, 여기 또, 이제, 내당마님한테 와가지고, 이제, 아, 우리 대장이 어쩌던데 하면서 또 여기서 양쪽이라도 이제 좋은 말을 해주는 거야. 예? 그러니까는 경호실장은 좀 내 편 같고, 서로가 경호실장은 내 편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제 비서실장은 확실하게, 이제, 도화편이고, 이제 요 편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이 복잡한 스토리가, 세상이 그러는 거예요, 그냥 이게. 유튜브의 정형원 제도를 이용을 해서, 많은 분들이 쉽게 공부에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갈 예정입니다. 저희 이제 정형원이 되시면은, 제가 강의한 학문 부분에 대해서 전체 강의를
다 오픈해 놓을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쭉 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들은 회원 가입을 해가지고 밤새내 공부를 열심히 하면은 한 달 내에도 전체 강의를 볼 수가 있겠죠. 다 제가 오픈해 놓을 테니까. 이미 강의를 기초 지장관 육신 십성 조합심리 일간희기론 물상론 12운성 12신살 천지통보 대시운 보는 법 격식궁용신 주객론 인연법 궁합 학교 뭐 장명 태길 뭐 일반 신살 그리고 이제 풀이 비법 백선 뭐 비법이라고 제가 적어놨는데 비법은 없습니다. 편의상 비법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사주에 비법은 없습니다. 절대 애우는 공부가 아니거든요. 직장을 계속 다닐 수 있는 사주인가 아니면 개인 사업할 사주인가 내가 가해자인가 왕따인가 돈을 벌겄는가 거지가 되겠네. 요즘 세상에 말도 안 되지만 책을 두어도 문제가 없는 남자 사주 유형 뭐 사주해서 그 백선 뭐 이렇게 이제 다 제가 이제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런 것들 있고 백선은 쭉 마지막 강의로 해 나갈 것이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제가 저 내용들을 전체를 이 유튜브에다가 정회원으로 회원 전용 동영상 해가지고 이렇게 쭉 이렇게 강의를 다 넣어놨어요. 정회원 가입하시는 방법은 핸드폰에는 강의 듣다 보면 여기 가입이라는 그게 나오면 눌러서 하시면 되고 일반 컴퓨터에서는 강의 듣다 보시면 여기 이제 가입이라는 게 있어요. 그걸 하셔서 정회원 가입하시면은 지금까지 제가 강의했던 부분에 대해서 기초부터 전체를 전부 다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공부를 해갈 수 있어요. 교재는 저에게 별도로 연락을 하시면은 그때 이제 교재는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내담만이 매사 막 어렵고 막힌다. 깝깝할 일이지. 그 장벽이야. 한숨 쉬는 거야. 식량 창고를 파괴함. 전쟁식이 이제 그 식량 창고 되는 거예요. 거기를 파괴를 해야 돼. 적군의 식량 창고. 도식의 기운이다. 왜 식량 창고냐 그러면요. 여기서 인, 오, 술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신, 자, 진은 이제 이렇게 서로 수화상전하니까 이제 적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화계지잖아요. 이 사람이 여기 입장에서 보면 여기가 화계지야. 여기가 창고야. 여기가 그런 얘기예요. 도식 기운, 관대지, 자존심. 자기는 그렇다고 해서 저기 묘한테 가서 가지고 저기 뭐 어쩌고 저쩌고 할 수도 없고. 예, 자기는 그래도 이제 그 안방마님이니까 아, 폼 잡고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에? 그러니까는 이제 또 이 자기가 본부인이네 하고 이제 자존심 빵빵 하는 거야. 이렇게 좀 이해를 하면 재미가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볼까요? 사유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윗단계는 신자진이죠. 아랫단계는 인호설이죠. 건너편에 이제 적병에 당기는 이제 목이니까 해, 묘, 미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겁재, 겁살, 연살, 반한살. 그리고 지살, 장성살, 화개살. 반환이 말 한 장을 얻으면은 대기한다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반환이 술이지 않습니까? 여기는 유리지 않습니까?
유술하면은 방압으로 금국이 되죠. 사주구조에 따라서 이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는, 해묘미는 역마살, 제살, 월살, 우리가 배울 월살. 이제 7월, 중류충 하지 않습니까? 신자지는 망신살, 육해살, 천살. 이러한 관계들이 착착착착 빨리빨리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다. 삼합의 끝 글자를 충하는 글자다. 삼합의 끝 글자를 충하는 글자가 기다 이거예요. 아까 좀 얘기했죠? 신자지이면 지으면 진술충월살이다. 12운성으로 간대에 해당된다. 일명 고초살이며 고초살이며 어쩔 때는 그 그냥 무모하게 관대지잖아요, 관대지. 그러니까 이제 그 대당만 이미 성질 나오냐 그러면 이제 그냥 눈에 뵈는 게 없으면 이제 문 밖에 나가가지고 이제 연살 가가지고 뭐 그대로 잡아본 거지. 예? 지나친 자신감으로 고초를 겪을 수가 있다. 그 성벽으로 월살을 넘어가갖고 연살에 대해서 이거 이 첩이 어쩐다고 하면서 뭐 그대로 자꾸 흔들었다가는 이제 장성이 어이 사람아 이거 너 남사스럽고 남들을 그렇게 말이야 이 그러냐고 하면서 땡 해볼 수가 있어. 그러니까 이제 이 요소 고처를 겪을 수가 있다. 장성에게 이 장성 이거 이 나쁜 놈이야. 이제 이 경우를 봤을 때 이게 나쁜 놈이야. 그 이제 단지 그 스토리를 봤을 때 관대지는 칠살을 일면시키는 것으로 청소년기의 질풍노도적 상황이 연출될 소지가 있다. 결과물을 추수하여 보관 저장하는 창고를 억지로 열어버린 인자다. 아까 이제 만약에 신자지인띠라고 했을 때 이것도 여기도 이제 화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창고도 이쪽도 이 옆쪽에서 돌기 위해서 이쪽에 이제 술 이것도 창고란 말입니다. 이것이 이제 월살에 가서 이제 화계를 쳐버리면 네 창고가 깨지니 내 창고가 깨지니 하는 거예요. 구도에 따라서 무당이 달빛 아래서 북장구 요란한 건데 쌍칼 들고 춤추는 모습으로 보기도 한다. 월살이 잘못되면 신흥 종교나 사이비 종교에 심취하여 광신적인 신앙 형태를 나타낸다.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있네라고 이렇게 감쪽으로 느끼고 나가지 이걸 갖다가 사주에다 다 막 돼가지고 막 이렇게 탄다고 하면 사주 절대 안 풀립니다. 아 월살은 이런 감이구나 이렇게 말하고 가면 돼요. 월살이 잘못되면 안 돼. 만국의 월살은 일명 배가 고파서 가신 한스러운 조상이 있다는 암시도 된다. 만국의 월살, 명국의 월살이 있으면 묘지 문제, 이장 문제, 관제 소송 등이 일어난다. 월살이 있으면 일의 시작은 빠르나 매일 위토로 중도 포기하거나 마무리를 짓지 못하게 된다. 여명의 월살이 있으면 남편을 구박하여 떠나보내며 홀로 독수 공방하며 눈물을 짓는다. 자, 여명이 월살이 있으면 그건 월살을 하나 있다고 해갖고 뭐예요? 뭐 남편을 구박을 해? 이건 말이 안 맞지. 그 기본부터 시작해갖고 10성, 12운성까지 쫙 해서 사주를 푸는데 전부 다 그게 다 풀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그 중첩됐을 때 이 다른 내용들하고 이 살이 중첩됐을 때 이런 작용이 있을 수 있겠네 라고까지만 봐주면 된다 이거예요. 만약에 12신살로만 옛날에 이제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그건 사주하고는 솔직히 전혀 관계없어요. 그냥 띠를 놓고 원매 뭐 천살인데 무슨 시해가 천살이면 자식이 뭐 병신이 있어. 자식이 병신이 생길 수가 있으니 구술합시다 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이 각각의 띠로 해서 막 돌리면은 그래도 일부 맞은 거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는 명국에 월살이 있는 운에서 다시 월살을 만나면 파란이 일어날 수 있다. 이것은
사주에서 이 월살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그것을 봐야 돼요. 그것을. 월지에 진이 있는데, 술이 있다 이거예요. 진이 홀로 있어요. 근데 술이 와서 이걸 친다 이거예요. 근데 또 술이 와서 또 같이 때려버리면, 이거 사회성이 무너져버린 거잖아요. 사회성이. 사회성이. 근데, 병화가 병신이에요? 술이 있어요? 근데 월살이 되려면 이게 이제 진, 사, 사술, 유. 유가 있다고 가정해보자고요. 사유추, 사유축이 아니구나, 이건. 해묘이니까. 아니, 월살이 되려면은 신자 진이니까, 신자. 신자, 병신, 신자, 진. 그러면은, 여기가 만약에 자가 있다고, 뭐, 신자 진이니까, 그냥 자가 있다고 가정 한번 해보게요, 그냥 자. 쥐띠 입장에서 신자 진이고 이러시니까, 이거 술이 월살이지 않습니까? 근데 또 술이 이렇게 온다 이거예요. 술토는 월살이 있는데 자술이 이건 격각이죠? 이건? 격각이면서 정임합이에요. 술은 같이 이제 술이 만나면서 이것은 식상이면서 또 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신자를 하고 있어, 신자. 근데 신유술, 신자 이렇게 막 복잡한 상황이야. 자로 해놨으니까. 술이 오면서 신술, 유가 이제 공협하면서 이게 이제 금국으로 이렇게 바뀌는 상황이 되면은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거예요. 돈 버는 것이고, 여기서 또 이제 뭐 정임합이 여기 안에 또 들어있으니까 또 남녀 여자 이제 쎄쎄쎄 하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거요. 근데 이제 병일주가 아니고 얘가 금일주라고 가정해.